자, 보니까 대체로 중립입니다. 이창환 차장만이 상승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차장 오늘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잉글루드랩을 사실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해 오셨었죠. 그리고 수익이 이미 많이 났는데 이번에도 의류의 OEM과 ODM 업종 주목하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중립, 내수 소비주,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중립, 자동차 백화점 에너지 섹터,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내수 소비재 통신,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 엔터와 자동차주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창환 차장과 김태성 팀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오늘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창환 차장님 옮기셨네요, 지점을. 강북 네, WM센터로요. 네,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아, 네, 앞으로 더욱 건승하시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매마녀의 날입니다. 변동성이 이 수급 요인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겠습니까? 오늘 뭐 변동성이 위아래 이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 요인은 되지만은 일단 지난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는 18,000 계약 정도 일단 순 매수를 한 상태고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지금 매수를 해서 양방향 지금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걸 오늘 하방으로 떨구기에는 외국인들의 누적 그 선물 포지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털고선 하방으로 가기엔 쉽지 않겠다.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일단은 상방으로 잡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FOMC가 6월 15일에서 16일까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연준 위원들이 발언할 수 없는 그 블랙아웃 기간이라서 그 내일 이제 발표될 미국 그 CPI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그 시장의 어떤 단계 방향성 결정을 지을 것 같고요. 전일 그 5월 중국 그 PPI 전망치가 뭐 전망치 상향 9%가 나오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불거졌는데 다만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하회 나와서 아직은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중간재 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되는 게 좀 완전히 전가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봤을 때는 그런 글로벌 그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은 좀 그 그냥 우려에 불과하다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전일 그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1.4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그 탄압 지수 같은 경우도 그 글로벌 미증시가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50 정도 중립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년 실적이 반영되는 시점이 보통 6월에서 7월 달에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6월, 7월 장만큼은 상당히 좀 강세,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식을 좀 해볼 만한 장이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 CPI 지표의 부담감 때문에 좀 그 우리가 좀 장이 좀 쉬어가고 있는데 아마 이 발표 이후에는 내년 실적치를 끌어다 쓸 수 있는 성장 기술주 중심의 시장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창환 사장님이 오늘 내 매년 말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 유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김태성 팀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소비주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어떤 종목에 관심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내수 소비에 대해서는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원픽으로는 지금 롯데 하이마트라고 하는 기업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광고가 아니에요. 기업명이 이제 롯데 하이마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아무래도 이 여름이 다가오면서 에어컨의 소비, 그 에어컨뿐만 아니고 제습기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확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집콕족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한 가지 또 변화의 모습이 보였던 게 바로 이제 고가 라인업에 대한 흥행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의 비스포크 라인업, 그리고 LG의 오브젯 라인업. 아마 이제 롯데하이마트라든지 이 전자 제품을 파는 곳을 가보시면 그 제품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이 정말 다 하나같이 많이 팔린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에 기록한 실적보다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롯데하이마트 지금 시점에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반도체 IT도 제약바이오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이즈가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네트워크 관련한 기업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롯데하이마트를 오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이창환 차장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류 소비재에 좀 주목을 하고 계시네요. 이 올 초부터 꾸준히 관심이 있으셨죠. 오늘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그 한세시럽을 말씀드리겠고요. 네. 한세시럽이 지난달에 좀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 원하는 정도 수준에 일단 조정이 나와서 매수하기 좀 부담 없는 자리라고 말씀 일단 먼저 드리겠고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의류 특히 OEM, ODM 업체들이 주로 바이어가 미국 쪽인데 보통 그 원부자재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 많이 조달을 해가지고 뭐 그 동남아라든가 이제 그 공장에서 봉제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인데요. 또 중국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밸류체인이 상당히 깨져버렸습니다. 원부자재 수급 자체가 좀 어려워졌고 선적도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미국에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제 그 바이어들이 이제 오더를 다 주지 않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그 OEM, ODM 업체들이 굉장히 작년에 힘든 한 해였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 조짐도 보이고 특히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 비중이 85%에 달하고요. 최근에 이제 대형 바이오들이 어떤 보복적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의 오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그 수주기 자금은 상당히 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동사는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네시아, 과타말라, 니카라과, IT 그리고 미얀마 쪽에 6개 정도 해외 법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봉제를 하고 있고 주요 바이오는 월마트라든가 타겟, 갭 그리고 이제 뭐 자라라든가 H&M 이런 회사들과는 이제 파트너십을 좀 주로 맺고 있어서 미국인의 3명 중에 1명이 이제 한세시럽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그런 동사적 모토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복적 소비에 마지막에 그 어떤 끝판왕을 작식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제 그 자회사를 통해서 자회사 칼라인 터치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원단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봉제업체들은 원부자재를 외부에서 조달을 해서 봉제를 해서 바이오한테 납품하는 구조인데 이 원단을 직접 내재화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익성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이런 원단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 수익성 개선도 상당히 뚜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38%대 순이익도 114%의 또 회복이 지금 그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재과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고 자산 평가 손이 확연히 감소하고 있어서 원가도 또 여기에 또 계산이 될 거고 또 한세 MK라인은 적자 자회사를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판관비도 축소가 되고 또 그 외환 환산 이익도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영업의 이익도 증가된다는 측면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공사는 그 영업의 영업 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24,000원 초반 뭐 시가 이하에서 좀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증권사 목표치는 뭐 대략 3만 원대 다 이상이 있으니까 3만 원 정도 타겟 적절히 잡아보고 손절가는 짧게 22,000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교롭게도 두 분 모두 내수 소비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한세시럽과 롯데하이마트 주목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